제주도로 전학을 간 초등학생 상진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학교에 간 상진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평일인데요. 아무도 학교에 안 나온 겁니다. 야, 왜 그랬지? 개교 기념일? 그러니까, 개교 기념일. 개교 기념일은 모를 수 있지. 네, 모를 수 있지. 그다음에 아니면 체험학습 뭐 이런 거 간다고 했었는데 일정을 자기가 몰랐다거나. 왜 학교 안 갔어? 오늘 방학이나 학교 안 갔지. 아니, 여름방학이 아직도 안 끝났어? 야, 벌초방학이잖아. 제주도에는 벌초방학이 있다고. 알고 보니 그날은 벌초방학이었던 겁니다. 아니, 아, 나 요거 얘기 들어봤던 것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학이라고 하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봄방학 이렇게 알고 있죠. 혼자 없어요. 제주도에서는 말이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남이 몰라도 벌초하지 않는 것은 남이 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문중의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일명 모둠벌초, 공동으로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요. 매해 음력 8월 1일을 임시 공휴일, 즉 벌초 방학으로 지정. 제주만의 특별한 지역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점차 벌초 문화가 간소화되면서 2010년 이후 점차 사라져 이제는 그리운 추억의 방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진 문화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그 말 인상적이네요. 그 제사하지 않는 건 남이 몰라도 벌초하지 않은 건 남이 안다. 아유, 저 집은 저 조상님 안 하고 무덤은 다른 분들 다 볼 테니까. 다른 사람 무덤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죠. 벌초도 안 돼 있고 엉망이면 손가락질 했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벌초방이라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잘 벌초를 하고 해드리려고 하는. 온 가족이 함께 또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이 벌초 방학 말고도요. 매년 11월에서 12월 겨울방학이 되기 전 서비스처럼 찾아온 일명 감귤방학. 7, 80년대 감귤 수확철에 2, 3일간의 방학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보리방학, 유채방학, 감자방학 등 농번기에 어린이들이 집안일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 방학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방학이 보통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건데 아이들이 유일하게 싫어하는 방학. 차라리 학교가 더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그런 종류의 농사가 이 지역에서 중요했던 거죠.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특별한 방학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주도 분들에게는 생각 남수가 마음 한켠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겠죠.